설거지하게 주방에 불좀 켜줄래? 아, 참. 우리 모션 센서 소켓 달았지? 자동으로 켜지겠네. 애니띵 노하우는 살면서 체득한 각종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생활에 잡다한 지식, 취미, 업무, IT 등에 관련한 온갖 자질구레한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치는 모션 센서 소켓입니다. 저희 집 주방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싱크대 상부장에 천정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나 음식을 할 때 굉장히 어두운데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음식을 만들 수 없겠다. 설거지를 하기에는 너무 어둡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상부장을 갈까 하다가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싱크대 상부장에 등을 달까 하다가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LED 라인 라이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불과 한 6-7천원 뭐 이것도 준 것 같은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확한 정보는 제가 찾아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LED 라인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LED 라인 라이트에 플러그까지 달려있는 타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스위치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LED 라인 라이트를 계속 켜놓을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다이소판 똑딱이 스위치로 불을 껐다 켰다 하려다가 물 묻은 손으로 똑딱이 스위치를 또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고 뭐 똑딱이로 이렇게 켜고 끄는 것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려고 두 손 가득 이렇게 빈 그릇들을 가지고 왔을 때 불을 켜기가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현관 같은 데에 쓰이는 그 센서로 작동되어지는 뭐 등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거는 이제 LED 라인 라이트를 달아야 되니까 센서로 작동이 되는 소켓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주방 쪽으로 오게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내 사이트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사이트에는 이런 센서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지금 요 제품을 파는 게 있었는데요. 2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션 센서 소켓 요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7 정도 7-8천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서 바로 주문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배송되는 데는 거의 한 달 걸린 것 같습니다. 저렴한 제품이라다 보니까 뭐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배송 정보도 제대로 뜨지도 않더라고요.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배송 사고 없이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여기에 타이머 그리고 센서 그리고 럭스 이렇게 세 가지의 조절 버튼이 돼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오토 오프 온, 그러니까 모션 센서를 작동하는 오토 모드, 그 다음에 그냥 아예 꺼버리는 오프, 그리고 항상 켜놓는 온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위쪽은 모션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눈알처럼 생긴 게 모션 센서고요. 모션이 디텍트 되는 각도는 약 15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들고 주방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거의 주방에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동작을 인식을 해서 불을 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각도가 넓으니까. 이 아래쪽에 이제 스위치들은 세부적으로 모션 센서 소켓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절 장치들인데요. 왼쪽에 이제 타임은 모션 센서에 의해서 이 소켓이 작동이 돼서 전원이 온 상태가 되게 되면 그 지속 시간을 이렇게 느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볼륨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켜져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마이너스로 하면 줄어들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 센스 볼륨은 이 모션 센서의 감지 기능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하게 되면 좀 더 모션을 감지해내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요. 그래서 뭐 조그만한 움직임도 바로 감지를 해내고요. 이 센스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모션을 감지해내는 기능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용하시면서 이 센스하고 타임을 조절을 하시면서 본인에 맞는 그런 감지 기능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럭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변의 저도를 감지해내는 그런 볼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도에서 이 모션 센서가 감지해내느냐를 조절을 해내는 그런 볼륨이고요. 플러스로 해놓게 되면 밝은 상태에서도 감지가 되고 이렇게 줄이게 되면 마이너스 쪽으로 줄이게 되면 어두운 상태에서 감지가 되고 이렇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해가 떠 있는데도 이게 켜질 필요가 없겠죠? 이 등 자체가. 그렇게 하려면 이 럭스에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다이아를 돌리게 되면 햇볕이 비치거나 뭐 이렇게 밝은 상태에서는 켜지지 않게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환기 후드에는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기 후드에 등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또 밝기 때문에 이게 안 켜질 수도 있습니다. 요 모션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요 럭스 볼륨을 조절을 해서 약간 밝은 상태에서도 켜지게 해라 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플러스 쪽으로 요렇게 좀 요렇게 조절을 좀 하시면 그 후드 등이 켜져 있을 때에도 이 모션 센서는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서 뭐 낮에도 한번 조절을 좀 해보시고요. 뭐 최근에 설치하신 그 주방 싱크대의 상부장에 이렇게 뭐 등이 달려있는 그런 분들은 편리하게 이제 그 등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모션 센서 감지 기능은 아마 달려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상부장 뒤쪽에 살펴보시면 싱크대의 천정등의 전선이 그 환기 후드 쪽의 전선에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선을 끄집어내서 플러그를 거기에다 별도로 설치를 하셔서 이 모션 센서 소켓을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다 다시고 그 상부장의 천정등을 플러그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꼽으시면 새로 설치하신 상부장의 천정등도 이 모션 센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써보시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우, 얼마나 설거지할 때 편리한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000원짜리 요 모션 센서 구입하시고 상부장에 천정등 없으신 분들은 LED 라인 라이트 이것도 아마 6,7,000원 뭐 이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거 두 개 하셔갖고 12,000원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설치하셔가지고 스마트한 주방 생활을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모션 센서 소켓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